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 샹마이 채널은 2020년도 2월에 아마 시작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혼자 해왔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카이스트 도서관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게 되어서, 마침 돈도 벌겠다 해가지고, 나도 옷 좋아하는데 패션 유튜버나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죠. 유튜브 보면은 되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 나도 할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후에 구독자 1000명을 모으게 되었고, 저는 다시 취준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럼 하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하자 약간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줬었지만, 저는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았어요. 재밌었거든요. 일단 취준하면서 하루씩 쉴 때마다 영상을 찍으면서 유튜브를 병행했어요. 패션 쪽 일을 하려면 서울로 올라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또운 좋게도 빨리 취직이 되어서 서울로 바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올라갈 생각이 진짜 완전 들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혼자 살게 되었거든요. 한 작년쯤 영상 보시면은 제가 혼자 살던 홍제역 쪽에 살았거든요. 그때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제 신입 직원으로 야근하는 날도 많았지만, 야근을 하는 날이든 아니든 퇴근하고 매일 유튜브 영상 작업에 몰두했었어요. 사람들과 많이 놀지도 못하고 주말까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단순히 패션 유튜브를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계속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저에게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재미로만 하자보다는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만의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영상 만들 때마다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2021년 12월 30일 구독자 1만 명이 되었어요. 혼자서 다 해냈던 일이어서 혼자서도 다할수 있네 라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뒤돌아보니까 저는 너무 지쳐 있더라고요. 혼자 전부 다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I want to stay 그러다가 by the 2022년 2월 sea. 그리고 4월에 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Watching 샹마이웨이라는 가치를 진짜 높게 봐주고 제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샹마이웨이는 이제는 팀 샹마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말하지만 솔직히 금전적으로 진짜 부담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 하나만을 보고 따라와주는 팀이 생겼다는 것이 저를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팀 샹마이웨이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의 추상적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팀, 크루.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군지 아시죠? 저의 주 역할은 영상 디렉팅과 그리고 촬영, 편집, 그리고 팀 샹마이웨이의 방장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나는 굶어도 괜찮지만 팀이 굶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제 목표를 소소하게 말해보자면은, 저는 제 영상으로 누군가에게 잔잔한 울림, 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좋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옷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은 인왕산 쪽에 소풍 온 김에 화사한 셔츠와 그리고 초록 수건 같은 느낌의 가디건, 그리고 흔치 않은 색감의 데님을 함께 매치해봤어요. 거기에 더비슈즈로 단정하지만 환한 사람이 되어봤습니다. 오늘 입은 착장은 한마디로 마침내 봄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샹마이웨이 채널 PD 유서라고 합니다. 샹님이랑 같이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뭐다 하고 있고요. 진짜로 뭐다 합니다, 다. 그래서 손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한 말씀 드리자면은, 뭔가 영상의 밝은 곳을 비춰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상에서는 지금 찍고 있는 저 양반이 나오지만 항상 제가 뒤에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채널의 메이저로 전반적인 기획이나 좀 운영 지원을 맡고 있는 윤민영입니다. 대학생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하고 되게 재밌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형들이 단체로 저를 너무 놀려가지고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봄 소풍도 와가지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와. 팀 샹마이웨이는 어엿담 회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루처럼 운영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개인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갖고 나만의 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아서 언젠가는 또 같이 일하게 될 날이 있을지 않을까. 벌써 재밌을 것 같습니다. 꼭 같이 직접 일을 하진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팀 마웨이 아닙니까? 월간상자 2호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뭔가 저희랑 꼭 영상 작업을 하고 있진 않더라도 같이 영상을 즐겨주시는 구독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는 팀 마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쩌면 저 또한 여러분들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팀 마이웨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는 구독자분들께 잘 만들어진 울타리를 제공할 뿐이고, 결국 취향이나 뜻이 비슷한 구독자분들께서 채널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에 담긴 이야기를 메모해두고 그거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일을 하고 있진 않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팀 마이웨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노래가 될 수 있을까. 아 맞다! 그리고 이 맨투맨은 곧 4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